안녕하세요. 유준석 명략입니다. 오늘은 태어난 시에서 비견이 있을 때, 픽업이 있을 때 어떤 작용이 일어나는가? 모든 고서에서는 태어난 시에 픽업이 있을 경우 탈진, 그러니까 재물에 대한 손상, 빼앗긴다. 그래서 시에 픽업을 갖고 있는 것은 좋지 않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모든 부분이, 모든 사주가 그렇게 적용이 되느냐? 그렇지가 않습니다. 픽업이 있는 경우, 적용이 되지 않는 경우가 있고, 또 픽업이 있어도 적용이 되지 않는 경우가 있고, 또 픽업 작용이 일어난 경우가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강의를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왜 픽업이 중요하냐? 픽업은 재물을 서로 나누자. 재물 부분을 가지고 가장 서로가 공평하게 하자. 그러니까 함께 나누자 하니까 싸움과 시비가 일어나기 때문에 재물 문제를 가지고 픽업은 일어나기 때문에 그런 부분 때문에 사주에서는 좀 중요시 여깁니다. 자, 사주에서 일간의 갑목을 갖고 태어났다. 근데 태어난 시에 갑을 가지고 있다. 자, 비견입니다. 비견. 태어난 일간의 갑목이고 을을 갖고 있다. 픽업이 있습니다. 얘는 픽업입니다. 픽업. 얘는 비견입니다, 비견. 근데 얘네들 좀 전에 이야기했지만, 왜 태어난 시에 픽업이 있는 경우 좋지 않게 보느냐? 이 같은 오행상 목은 뭘 좋아하냐면, 토를 참 좋아합니다, 토를요. 토가 없이는 살 수가 없으니까. 자기들이 목에 파고 들어가는 게 예를 들면 토다는 거죠. 그런데 이 토에 관계된 것은 재물을 상징해 준다는 거죠. 정재에서. 재물을 상징해 주고, 재성. 그러니까, 재물에 대해서 똑같이 함께 나누자. 공평하게 하자 하니까, 더군다나, 태어난 시는 내 사업장이고 어떤 동업관계에서 일어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태어난 시에 있을 때는 좋지가 않으니까, 고세에서는 이런 부분을 참고하라. 그런데 모든 부분이 그렇게 일어나냐? 그렇지 않다는 걸 제가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자, 태어난 시에서 비견이 있는 경우. 비견이 있으면, 픽업은 뺏어간 자지만 비견은 나란히 하니까 그렇지, 문제가 없는 거 아니냐?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신강사주로 간 경우, 사주가 신강사주로 갔을 때는 이 비견이 픽업으로서 작용을 하게 됩니다. 픽업으로서. 함께 나누자. 나도 내 권리를 달라 이렇게 요구를 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 픽업은 나를 탈제, 뺏어가는 건데, 얘가 신약사주인 경우는 어떻냐? 그래도 신약한데 뺏어가느냐? 신약한 경우는 뺏어가지 못합니다. 왜? 나도 약하고 너도 약하니까 십시일반 서로 지금 도와야 한다. 그러기 때문에 픽업작용을 일으키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어떤 부분에서 이 갑목을 도와주기도 한다는 걸 이야기해 줍니다. 그러니까 신강사주에서는 어쨌든 픽업작용이 일어난다. 비견도 픽업작용이 일어난다. 이렇게 설명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중요한 건 뭐냐면 동업 문제 물어볼 때. 자, 내가 이런 경우에 동업을 해도 괜찮느냐? 아니면 형제가 나에게 금전 거래를 질문이 들었죠, 손님들에게. 형제가 나에게 좀가 뭔가 어떤 일을 해보자고 한다. 해봐도 괜찮냐? 동업해도 괜찮냐? 아니면 금전을 좀 돈을 빌려달라고 하는데 빌려줘도 좋냐? 괜찮겠냐? 질문할 때 어떻게 대답해야 할 것인가? 해도 괜찮은가? 하지 말아야 할 것인가? 그럴 때는 바로 밑에 지지를 봐라. 이렇게 되겠죠. 얘가 만약에 예를 들면 갑인 이렇게 있다고 해보세요. 갑인. 근데 얘는 예를 들면 갑신 이렇게 있다고 해보세요. 갑신. 인신상충이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경우, 그걸 떠나서 이 갑은, 일간 갑목은 밑에 지지에 뿌리를 갖고 있다, 이렇게 보겠죠, 뿌리. 하늘이 두쪽 나도 그래도 자기 힘이 있다, 이걸 이야기해 주겠죠. 나무가 밑에 통근하고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흔들리지 않고 어떤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 버티고 견딜 수 있는 상황이 있는데, 이런 경우 갑목은 신의 여기 바위 위에 있는 나무니까 자라다 말았다 이게 봐야겠죠. 혹은
잡과 씨는 여기는 극을 받으니까 얘가 여기 뿌리를 못 내리니까 얘는 불안정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불안정한 사람하고 어떤 일을 하게 된다, 동업관계를 한다? 그러면 분명하게 문제가 생기겠죠. 못 받겠죠. 어려움에 처할 수 있겠죠. 그리고 여기가 만약에 동업을 했을 때 이런 경우는 마무리가 약합니다. 힘이 없기 때문에 하다가 열심히 하다가 안 되면 슬금이 말 못해 이렇게 나오겠죠. 그래서 이 곤욕을 간목이 치료한다는 걸 이야기하죠. 이런 경우 저는 절대 동업이나 아니면 금전결의를 하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편입니다. 만약에 이런 경우에 신이라 이렇게 있을 경우가 있다. 신이 아니고 유라고 이렇게 있을 때 유. 자, 이렇게 유가 있는 경우 자 간목도 예를 들면 굉장히 옆에 공격을 당하죠. 공격을 당하니까 이런 경우는 어떤 현상이 있느냐 반드시 동업을 하게 되거나 형제와의 어떤 부분에서 나중에 재산 문제나 모든 부분에서 송사 시비가 100% 일어납니다. 이런 경우 좋지가 않죠. 일어나는데 과연 이런 경우 누가 또 이게 이익이고 손해냐 마지막에는 누가 승자냐 간목이 승자를 합니다. 공격을 당하고 있지만은 얘는 근본적으로 뿌리가 없기 때문에 결국은 송사로 간다 해도 이 간목 씨에 있는 간목은 이 간목에게 일간 간목에 의해서 손을 털게 된다는 걸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애초에 이렇게 있다면 어떤 일을 동업을 하지 말라 어떤 일에 개입하지 말라 이렇게 설명을 해줄 수 있는 것이죠. 학원 원장이 이렇게 하고 있는데 다른 사람과 함께해서 이런 부분에 송사시비로 가서 고통을 받아서 서로가 극한 상황까지 가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결국 간목이 이기는데 이겨도 상처가 너무나 심하다. 그러니까 애초에 이런 경우는 어떤 일에 도모하지 말라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을묘를 갖고 있다. 갑신을 갖고 있다 이런 경우 얘가 간목에 힘이 없어요. 뿌리가 없어요. 얘는 을목은 얘 간목에 휘어 갖고 들어왔는데 얘가 지금 의존하시는 것은 이런 경우는 오히려 을목이 이 을 자체가 오히려 간목같이 큰 나무에 해당이 되고 얘는 갑신은 뭐냐 얘는 자라다 말아 남은 겁니다. 오히려 을목이 더 성목 큰 나무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 것이죠. 여기가 의지가 있고 자기 주장이 있고 자기 색깔이 있고 힘들고 어려도 견딜 수 있는 힘이 있는데 얘는 힘들고 어리면 손을 턴다는 걸 이야기해 주겠죠. 이럴 경우 만약에 동업을 한다 할 때는 너 간목은 얘한테 의존을 해야 합니다. 이때는 의존을 해야 돼요. 그 대신에 너는 이 을목에게 많은 간섭을 받아야 한다. 싫은 소리 들어야 한다. 이걸 이야기해 주겠죠. 너는 여기 가면 여기서 복종을 해줘야 한다는 걸 이야기해 주겠죠. 이런 때 이 간목은 큰 나무가 아닙니다. 얘는 잔챙이 나무고 오히려 이 을목 자체가 오히려 큰 과실나무에 해당이 되겠죠. 이런 경우는 동업을 해도 권유를 한다. 왜냐하면 결국 뭐냐 네가 이 을목에 조금이라도 빌붙어서 도움을 청할 수 있다. 단 조건은 뭐냐 고통은 받아야 한다. 정신적 고통은 받아야 한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겠죠. 금전거래를 하게 된다면 여기는 빌려줘라 설명할 수가 있어요. 빌려주지만 그래도 여기는 너한테 결국은 갚게 될 것이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죠. 왜? 힘이 있으니까. 근데 사주에서 이렇게 경우에 태어난 시를 갖고 제가 이야기하면 태어난 시에서 비견이나 비겁이 있을 때 비견도 신강사주에서는 비겁작용이 일어난다. 그런데 신약한 경우에서는 당연히 비겁작용이 일어나지 않으니까 그걸 먼저 보시고 두 번째는 내 사주 일간이 통근되어 있냐 통근이 되지 않느냐를 보고 사주에서 예를 들면 내가 통근되어 있는데 만약에 신이 들어와서 인신상충할 때 이때는 반드시 문제가 있을 거예요. 이때는 그냥 손 다 털어야 돼요. 절대 하면 안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 이런 부분을 갖고 해석해서 그 시기는 괜찮으니까 아니면 그 나머지는 안 좋다 이렇게 선명하게 답변을 해줄 수 있다는 걸 이야기합니다. 또 그렇게 답변을 해야 하는 것이고요. 곳에서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곳에서 시에 있는 것은 분명한 게 비겁작용을 한다. 어쨌든 공통점은 하나는 뭐가 있느냐. 태어난 시에 비견이나 비겁이 있는 것은 별로 좋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이런 경우는 좋습니다. 자, 갑을 갖고 있다. 갑과. 태어난 시에 되면 갑을 갖고 있습니다. 이건 갑갑하겠죠. 자, 태어난 월에 갑이 있습니다. 얘가 얘보다
훨씬 더 낫습니다. 얘는 진짜 답답한 거고, 미래가 답답한 거고, 얘는 태어난 월에 있는 경우, 그 다음에 태어난 연에 있는 경우, 이것은 이 달에 의해서 조정을 받기 때문에 크게 상관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갑갑이 있고 일간을 벗어나서 있는 거, 이것도 지들끼리 싸우기가 큰 문제 같고, 만약에 갑이 있을 경우, 일간에서 갑이 갖고 있는데 다른 천간에는 없어요. 이런 건 참 좋습니다. 그런데 이게 대운과 세운에서 갑목이 들어올 때, 이럴 때 이런 부분은 잘 해석할 줄 알아야 합니다.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되는가? 일단 근본적으로 이런 경우는 태어난 시에 있는 경우, 그 중에서 이 애가 가장 답답한 아이다. 이걸 이야기, 얘는 끝까지 나를 괴롭히고 나와 함께 어떤 문제를 야기시키기 때문에 별로 좋지 않다. 이런 부분은 일정한 부분이 지나면 해제되니까 괜찮다. 얘한테 크게 신경을 안 쓴다는 거죠. 월에 있는, 월간에 있는 거, 월간에 있는 이 감목을, 이 감목을 신경 안 쓰는데 얘는 계속 보고 가야 하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는 걸 이야기해 줍니다. 태어난 시에서 비겁이 있을 때, 비견이 일어날 때 동업을 할 것인가, 돈을 빌려줄 것인가, 동업에서 진짜 잘못하면 이거 진짜 왕창 깨지는구나, 이걸 아셔야 한다는 거죠. 태어난 시에 비겁이 있을 때. 그런데 신약한 경우는 그 작용이 미미합니다. 서로가 약하니까 그럴 때는 십시일반 서로 신약하게 도와주러 들어오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일정한 궤도에 오르게 된다면 서로가 분리되고 분산된다. 이걸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을 참고하셔야 합니다. 그런 부분. 태어난 시에 비견, 비겁이 있을 때 비겁작용이 일어나는 것 같고 강의를 했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이런 부분은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